지금 수업할 수 있어요? 예. 자, 오늘 숙제는 금요일까지 해야 될 거. 숙제는 단어 숙제 두 가지예요. 예, 단어 숙제 목표는 세 가지예요. 단어 숙제 목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단어를 정확하게 소리내어 읽고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오케이? 이걸 하려면 영어 단어를 보고 뜻이 뭔지 맞춰야 될 거고, 클래스 카드에서 학습할 때 암기 학습에서 단어 제시해야 돼요? 의미 제시해야 돼요? 단어 제시로 먼저 하는 거예요. 단어 제시를 하면 뭐가 보이고 뭐가 안 보여요? 영어가 보이고 뜻이 안 보이죠? 단어가 영어 단어를 제시한다, 보여준다는 뜻이니까 암기 학습할 때 단어 제시로 하면 영어를 읽고 그 뒤에 가려져 있는 뜻이 뭔지 익히는 학습을 하겠죠. 그거 하고 나서 두 번째는 의미 제시로 바뀌죠. 의미 제시로 바뀌면 뭐가 보이고 뭐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뜻을 보고 영어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세 번째 목표는 정확하게 쓸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쓰기 숙제 두 번씩 하는 거 알죠? 오케이. 자, 문장 하겠습니다. 콘서트 언제니? When is the concert? 그렇죠. When is the concert? 그래서 the concert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래서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en is it? 그렇죠. 언제니? When is it? 그러니까 대답에도 it이 나오죠. 8시야? 뭐라고? It is at 8. 그렇죠. It is at 8. 그래서 at 8은 무슨 뜻이고? 8시에 라는 뜻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래서 at 8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었어요? When is the concert? 그렇죠. The it은 뭐 대신 왔어? 그렇죠. The concert is at 8. 할걸 간단하게 하니까 it is at 8 됐고요. 오케이. 그다음 너는 아이스크림 만드니? Do you make ice cream? 그러면 be 동사 사용된 거예요? 하다시 사용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re you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단 말이죠. Do you make ice cream? Do you make ice cream? Okay, 그랬더니 그렇죠. No, I don't make ice cream. No, I don't make ice cream. Don't는 뭐랑 뭐가 합쳐진 거고? 그렇죠. That은 만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려니까 왔고, 이 do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하다시에서 나온 거죠. 오케이. 너 무엇을 만드는데? 그렇죠. 하다시 있으니까 are you make 하면 안 된다는 거. What do you make? 오케이. 그랬더니 난 쿠키를 만들어. I 그렇죠. I make cookies. 오케이. 그래서 너는 만든다? make. 넌 만드니? Are 또 저러고, 그렇죠. 넌 만들지 않는다? you don't make. 그렇죠. 계속해서 다. 너의 생일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그렇죠. Your birthday. 안만 길어봤자. 그러니까 이 문장 뭐하고 똑같은 규칙? When 그렇죠. 내 생일 4월 달이야. is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in April은 무슨 뜻이고 4월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in April이란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었어? is your birthday? 그렇죠. is도 가야죠. My birthday 안만 길어봤자 it is in April. 오케이. 그래서
나의 아버지께서 아너나 우리 아버지 아이스크림 만드세요? Does my dad make 그렇죠. Does my dad make ice cream? 하다시 사용된 거야? 비동사 사용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 am, are, is 중에 뭐가 들어있죠? 오케이. 그래서 is.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하면 뭐죠? Does my dad make screen? is가 도대체 어딨어?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오케이. 비동사 뭐 있지 이 안에?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am, are, is 중에 뭐가 들어있지 여기에?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이 도대체 비동사 여기 어디 있는데? 어? 어? 하다시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비동사가 들어있든 하다시가 있든 둘중 하나는 돼야 된다. 둘중 뭐야? 하다시 들어있으니까 is my dad야, does my dad야. 요 속에 들어있던 does. 자, 근데 그래, make랑 하다시가 있으니까 does가 나온 건 알겠어. 근데 왜 do는 왜안 돼? My 한번 길어봤자. 그래서 이 문장 뭐하고 똑같은 규칙? Does he make ice cream? 하고 똑같은 규칙. 그랬더니 No, he doesn't make ice cream. 오케이. 그럼 뭐 만드시는데, 우리 아버지? What does my dad make? What does my dad make? 그랬더니 한번 길어봤자 하네. Your dad 대신에 he 썼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는 만든다. 그가 만드니? Does he make? 그가 만들지 않는다? Okay,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이 안에 뭐 들어있는데? Does 그러면 다시, 그가 만든다. He is makes. 나 이때까지 make가 하다시인 줄 알았는데 하다시 아닌가 봐. 그가 만든다는 비동사 들어가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가는 문장이야? make 뜻이 뭐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가 만든다는 뭐예요? 이건 뭐지? He is a make구나.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고 있죠? 그가 만든다가 뭐예요? He is make 아니야? 어? He is make야, he makes야. He is make야.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는 간다는 뭐야? 그는 간다. He is go인가 이제부터? He is goes인가? 아, 왜? 그가 만든다가 he is makes면 똑같은 규칙 하면 그가 간다도 he is goes 해야지, 그치? 그가 만든다가 뭐야? 그가 만든다가 뭐예요? 그가 영어로 뭐예요? 피고 만들다가 뭐야?
is make 해야 되죠, 그쵸? 그쵸? He is make 해야지 그가 만든다가 되죠? 난 이런 거 선생님 처음 봤어. He is make는 선생님 여태까지 영어를 가르치면서 처음 봤어. He is make. 난 He is happy라든지 He is happy도 본적 있고 He is a boy도 본적 있지만 He is in the room 이런 것도 본적 있어. 그치? He is in the room도 본적 있고 He is a boy도 본적 있고 He is happy도 본적 있대. He is make는 본 적이 없어. 왜 He is make는 본 적이 없을까? He is in the room도 있고, he is a boy도 있고, he is happy도 있는데, he is make는 왜본 적이 없을까, 선생님이? 아, 그가 만들다이다구나, 이거. 그는 만들다이다, 이러네. He is make. 그는 만들다이다, 이러네. 응? 그는 만들다이다네요. 만들다이다. 그는 만들다이다. 아니, 메이크의 뜻이 뭐니, 지우야? 그 만들다면 무슨 신데? 근데 도대체 얘는 왜뭐 하려고 여기 있는 거야? 얘는 뭐 하고 싶은 거야? 얘는 여기서? 어? 그는 논다는 뭐야? 그는 논다. He play야? 난 he play도 본적 없는데. 뭐? He play지. play 뜻이 뭐야? 놀다면 하다시고. 이 안에 원래 두가 들어있는데 더즈가 있어서 he plays 되지. 어? 그럼 그가 만든다는 뭐겠어? 그가 만든다. He 도대체 얘가 왜 있냐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네가 방금 얘기했네. 그가 쿠키 만든다가 뭐겠어? makes cookies. 그러면 다시 네가 지금 뭘 공부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지우가. 그가 만든다는 뭐야? He makes. 그가 만든 이는 뭐야? Does he make? 그가 만들지 않는다는 뭐야? 뭐 배우고 있는지 알겠니 너? 응? 모르겠어. 응? 그는 행복하다는 뭐야? 그는 행복하다는. 어? He's happy. 그는 행복한 이유는 뭐야? 그는 행복하지 않다는 뭐야? He does not happy 하는 거야. 자, 내가 계속해서 동영상이나 수업을 할 때나 계속 얘기했어. 일단은 비동사가 있거나 아니면 하다시가 있거나 둘중 하나라고. 어? 그리고 비동사가 있을 때 묻고 답하는 말의 규칙이 다르고 하다시가 있을 때 묻고 답하는 규칙이 다르다는 거 계속 배우고 똑같은 거 배우고 있지 않니? 응?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는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Making 뭐라고? 오케이. 이번 문장은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이게 하다시가 들어있어? 그럼 하다시가 들어있으면은 비동사는 들어있으면 안 되겠네? 응? 이 문장이 다시 뭐라고? 그런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인가요? 뭐야? Is he making ice cream? 그러면 이 문장은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그럼 내가 궁금한 게 있어. 그럼 왜 얘는 다시 나왔냐? 왜 얘가 다시 있어야 되지? 왜 얘가 있어야 되죠?
선생님이 메이크하고 메이킹이 뭐가 다른지 설명해 줬어, 안 줬어? 해준 거좀 얘기해 줘봐. 메이크는 뭐 어떻고 메이킹은 뭐 어쨌는데? 메이크는 만들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요. 하다시고. 그래서 메이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는 비동사가 필요해 필요 없어? 나는 만든다는 뭐야? 나는 만든다. I am make야? I make야? I am make야? 오, 참 희한한 일이 계속 일어난다. 그럼 나는 논다는 I am playing겠네, 그치? 어? 나는 논다는 뭐야? play. 얘는 왜 필요 없는데 도대체? 왜 I am play가 아니고 왜 I play인 건데? play가 하다시. 그러면 make의 뜻은 하다시면 나는 만든다는 I am make야? I make야? I make. 응? 아니 똑같은 규칙을 계속해서 너한테 얘기해서 하다시가 있을 때는 비동사 필요 없다고. 어? 그러면 그녀가 만든다는 뭐야? 그녀가 만든다? She 네가 만든다는 your make. 얘가 왜 있어야 돼? 너는 만들다이다야 이번에는? 너는 만들다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는 만들다이다 하는 거야? 아니 선생님이 비동사를 왜 쓰는지 또는 어떨 때 비동사를 써서는 안 되는지를 그동안 계속 수업했지 않냐? 혹시? 응? 그러면 너는 만드니는 are you make냐? 어? 너는 만든다는 뭐야? 왜 you are make가 아니고 왜 you make예요? 응? 필요 없다고. 너는 만들다이다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너는 뭐, 피자를 만들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 너는 치피자 만든다 이러면 되잖아, 그냥. 어? 그럼 너는 만든 이는 뭐야? 아, 다시 비동사 나오는구나. 하다시 속에 뭐 들어있다고 내가 계속 얘기해요? 그 얘기를 왜 하는 건가? 하다시 속에 두가 있다는 얘기는 선생님이 왜 계속 날 지겨워 죽겠지, 그치? 지우야, 어? 하다시 속에 두가 들어있다는 얘기 지겨워 죽겠지? 어? 지겨워 안 지겨워? 지겹지? 근데 왜넌 아유 메이크를 하냔 말이지? 어? 김지우, 어? 뭐 배우고 있는지 정신 안 차려? 응? 너는 만든다가 뭐야? 그럼 너는 만드니는 뭐겠냐? 넌 만들지 않는다는. Don't 왜? You are not make 하지 또 왜? 어? 그녀가 만든다는 뭐야? She 그녀가 만든다가 뭐야? She is make, 그지, 그치? 그녀는 만들다이다지, 그치? 다시 make가, 어떨 때 기분 좋으면 하다시 됐다가, 어떨 때는 뭐, 하다시 아니고, 막, 지 마음대로, 뭐, 나 기분 좋아? 하다시 할래? 아, 지금 기분 안 좋아? 하다시 안 할래? 이런 거지, 그쵸? 그녀가 만든다가 she is make냐? 메이크 뜻이 뭔데? 또 물어볼게. 너 지겨워하는 거또 물어볼게. 메이크 뜻이 뭔데? 그건 무슨 신데? 그녀는 만들다이다야 그러면? 그녀가 만든다가 뭐야? 그러면 왜 she make가 아니고 왜 she makes야? 이번엔?
시작. 누가 한다는 얘기를 할 때, she나 he나 it이 공통점 뭐? she, he, it의 공통점 뭐? 하다시 아니 누가 아니라 더 왜? 한 명이라서. 그러니까, 그녀가 만든다는 뭐라고 그동안 계속 배웠어? she makes지. 그럼 네. 그녀가 만든 이는 뭘까? is she make냐? 어? 그녀가 만든 이는 뭐예요? 더지 쉬 메이크 그녀가 만들지 않는다는. he doesn't make She doesn't make. 근데 여기는 왜또 is he인 거야? 어? 왜 갑자기 그동안 안 나오던 is he가 왜 갑자기 들어왔어? 어? 자, 그래서 make는 만들다는 하다시다 그래. 하다시니까 make 가지고 문장 만들 때는 비동사 필요 없다. 근데 make를 making으로 바꾸면 모든 하다시에는 뭐 붙일 수 있다 그랬어 내가. ing 왜 ing 붙이면 뭐 장식으로 붙인 거야? 아니야? 그러면 ing 붙이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만들다란 하다시가 만드는 중인이라는 어떤 그렇죠. 만드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로 바뀌었죠. 그러면 문장이란 건 어떤이란 말로 문장이 돼. 어떤을 어떻다 또는 어떻니 이렇게 바꿔야 문장이 돼. 이렇게 바꿔야 문장이 되지. 그럼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일을 누가 해? 나는 행복하다가 뭐야? I am happy. 그 M이 뭔데?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그래야 뭐가 된다고? 아빠 붙여. 그러면 그는 만드는 중이다는 거야. She is making. He is making. 근데 내가 필요한 건 그가 만드는 중이다가 아니고 그는 만드는 중이니라고 묻는 거니까. 그래서 그가 아이스크림 만드는 중이니는 뭐예요? Is he make my friend? 그래서 그가 만드는 중이다는 뭐였고? He is make. He is making. 그가 만드는 중이니는 뭐고? Is he make? Is he making? 그가 만드는 중이 아니다는. He is not make. 그래서 이번엔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하다시가 하다시 아닌 게 됐으니까. 어떠시 됐으니까. 하다시가 하다시가 아닌, 요렇게 되면서 하다시가 아니고 어떠시 됐으니까 비동사가 있어야지 문장이 될수 있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물어봤으니까 대답합니다. 아니, 아이스크림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닌데. No, she is not baking ice No, he is not making ice cream. No, he is not making ice cream. Make는 만들다지만 making은 만드는 중인 이는 어떤시니까 어떤시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지. He is making 만드는 중이다. He is not making 만드는 중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럼 뭐 만들고 있는데요? What is he make야? What does he make야? What does he making이야? 뭐야 도대체? What is he make? What is he make야? making이야? 잘안 들려 끝에 이상하게 얼버무려서. 그렇죠. 그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 뭐라고? What is he make? What is he making? What is he making? 그랬더니 그는 쿠키 만들고 있어요. He makes cookies. 오케이. 그는 쿠키를 만들다가 아니고 만드는 중이다다. 만드는 중이냐, 뭐 만드는 중이냐라고 물었으니까 뭐 만드는 중이라고 대답해야지. He is making cookies. 오케이.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는 만들다. 그는 만든다. He is making cookies.
자, 그는 만드는 중이다 말고 그는 만든다가 뭐냐고. He makes. 그가 만드니? Is he Okay. 지우가 직역할 말또 할게. make 뜻이 뭐고 하다 만들다고 만든다니까 뭐가 들어있는데 두가 들어있는데 he 만나면 더도 들어간다. 그 얘기 또 하겠죠. 다시 그가 만든다. makes. 그가 만드니? Is he make? 아, 난 makes 안에 does가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막 기분이 안 좋아져갖고 be동사 쓰고 싶어졌나 봐. 자, 그가 만든다는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아, 그가 만든다가 비동사가 들어가야 돼? 나는 만들다가 있는 줄 알았는데, 만들다가 아니고 만드는이었던 모양이구나. make의 뜻이 만드는이었나 봐? 어? make의 뜻이 만들다야, 만드는이야? 만들다. 오케이, 그럼 다시 그가 만들다는 뭐예요? He makes. 그가 만든 이는 뭐야? 그가 만들다가 he makes라며. 그럼 그가 만든 이는 뭐겠어? 너는 만든다는 뭐야? 너는 만든다. You make. 그럼 너는 만든 이는 뭐야? Do you make? 응? 그두 어디서 나왔어? 도대체? Make crunch. 그, 메, 내 지겨운 얘기 또 할까? 메이크의 뜻이 만들다니까 하다시니까 두 들어있다, 두 들어있다가 묻거나 아니라고 얘기할 때 써먹는다. 이 얘기 선생님이 몇 번쯤 했어, 지우한테? 한 20번쯤 안 했나? 네? 응? 아니야? 그럼 그가 만든다가 뭐야? He makes. 그가 만든 이는 뭐겠어, 그러면? Does he make? 그럼 그가 만들지 않는다는 뭘까요? He doesn't make. 오케이. 그는 만드는 중이다는 뭐예요? He's make. 자, 정확하게 끝에 정확하게 해줘. 메이크라는지 메이킹이라는지 안 들려. 그가 만드는 중이다는 뭐야? He is 뭐? 메이 뭐? making요. 그러면 그는 만드는 중인이는 뭐야? 응? 그는, 그럼 다시 하자. 그는 만드는 중이다. He makes. 자, 너 지금 만들다하고 만드는 중이다를 구분 안 하고 있어. 그가 만든다는 뭐야? He makes. 그가 만드니? 그가 만들지 않는다. He doesn't make. 그가 만드는 중이다. He. 뭐라고? 그, 내가 정확하게 알았어, 끝에. 뭐라고? He is make. He's make? 이거? Making. 그럼 그는 만드는 중인이는 뭐야? Is he make? 그가 만드는 중이 아니다는. He is not make. 뭐 배우고 있는지 알겠니, 지우야? 응? 뭐 배우고 있어요?
문장은 비동사가 있는 문장이 아니면 하다시 있는 문장 둘 중에 하나인데, 비동사가 있는 문장. 너는 배고프다. 아, you hungry야? hungry가 언제부터 하다시 됐나 봐? hungry 뜻이 뭐야? 그래? 그럼 무슨 시야? 어떤 시야? 그럼 너는 배고프다는 뭐야? 오케이. 여기에 R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너한테 그동안 계속 가르쳐줬어. 응? 너는 배고프다가 뭐야?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지금. 어? 그럼 너는 배고프니는 뭐야? Are you hungry? 넌 배고프지 않다는. 갑자기 헝그리가 갑자기 하다시로 바뀌면서 아래 두가 들어있다 꺼냈으나 봐. 너는 배고프다. 너 배고프니? 넌 배고프지 않다. 갑자기 헝그리가 하다시 돼서 둘을 꺼냈었지? 어? You are hungry는 하다시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가 있는 문장이야? 그러면 이거 해보자, 그래. 그는 배고프다. 그는 배고프다 해보자면. 그는 배고프다. 응. 히히히. 뭐? 뭐라고? He is hungry. 그는 배고프니? 그는 배고프니? 그는 배고프지 않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뭐라고? 오, 잘 아네. 그러면 너는 배고프다. You 너 배고프니? are hungry. 넌 배고프지 않다.갑자기 you is not이구나. you랑 같이 쓰는 건 나, 뭐? You 정신 안 차리냐? 어? You is not은 나 처음 들어본다, 여태까지. 그는 만든다. He makes. 그가 만드니? Is he make? 메이크가 갑자기 하다시 아닌 게 됐구나. 너 지겨운 얘기 또 할까? 메이크는 만들다고 하다시니까 안에 두가 들어있다고. 그가 만든다. He 그가 만드니? makes. Is he makes? 그렇지. 메이크가 갑자기 하다시 아닌 게 됐지. 그가 만든다. He 그가 만드니? makes. 앵무새처럼 공부하고 있어, 지우는. 네가 뭘 공부하는지 생각 안 하고. 응. 이거 뭐였어? Does my My dad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래서 뭐하고 똑같아 이 문장? drink? 그러면 그가 만든다가 뭐야? 정리해보자 그래. 그가 만든다는 뭐였는데? He 메이크가 정신 차려라. 그가 만든다가 뭐야?
makes. 그가 만든 이는 뭐야? Does he make? Does he make? 그가 만들지 않는다는 뭐야? He doesn't make. 그가 만드는 중이다는 뭐야? He is made. 그가 만드는 중인이는? Is he made? 그가 만드는 중이다는 he is making이고, 그가 만드는 중인이는 be 동사에 있었으니까 is he 하면 묻는 말 되고, 그가 만드는 중이 아니다는. Okay. 여태까지 이거 배운 거 기억 안 나요? 이런 거안 배웠어? 배웠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왜 배가 고프지? Why are we hungry?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배가 고프다는 뭐야? 오케이, hungry가 갑자기 하다시 되는 거죠? 응? 우리가 배가 고프다. 우리가 배가 고프니? 뭐라고?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다. 그래,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다. 오케이, 지우가 지금 뭘 모르고 있었고, 선생님이 뭘 가르쳐주고 싶은지 알겠어요? 좋아요. 계속해서. 날씨가 어떻니?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날씨가 어떻다네요? The weather is sunny. 저기에 is는 왜 있어야 돼? 또 weather sunny 이러면 안 되나? 여기에 is가 왜 있어야 되는지 물어보면 선생님이 설명할 때또 누구부터 여기에 is가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얘 얘기는 안 하고 자꾸 얘 얘기하지. 얘가 못 잤길래. 이게 뜻이 뭔데? 그럼 무슨 시야? 그러면 너는 날씨 맑은 이러면서 말하냐? 날씨 맑은이 문장이야. 날씨가 맑다가 문장이야. 그럼 어떤을 뭐로 만들어줘야 돼?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고.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게 누군데? 바로 얘라고. 그렇지. 알겠습니까? 문장은 두 가지가 있고, 비동사 있는 문장이 있고, 하다시 있는 문장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묻고 답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걸 지난 2주 동안 계속 공부한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좀다 했고, 그 다음에 다음 할 것들. 아까 얘기했죠? 단어 카드 두 가지. 예. 그거 양 적지 않으니까 조금씩 나눠서 해야 돼.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네, 오늘 배우고 잊지 마세요.